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요한일서 강의 여섯 번째 제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구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본문 요한 1서 2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 마쳤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이나 신약의 새 계명이나 모든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신이 쓴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행위적인 율법이 필요했지요. 지난 시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고 악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자선책으로 주신 율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사람이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라도 사람이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도록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상대가 악을 행했으니 나도 원수를 갚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한계를 정확히 그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이 아내의 허물을 보고 내쫓으려면 이혼 증서를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 증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쾌사를 행치 말지니라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 여기기 원하시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혼인관계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정욕을 쫓아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남편이 실증이 났다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내쫓아 버리면 쫓겨난 여인들은 살 길이 막막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완전히 그만다면 여인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아내를 외면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재혼할 수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막막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혼할 때 증서를 주라 하신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여자가 지킴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율법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여 행위적인 것에만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정욕대로 아내를 취하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계명대로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으니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참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워낙 완악하니까, 예? 워낙 악하니까 그렇게 허락했지 본래 하나님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옛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욕을 쫓는 마음과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하게 혼인관계를 지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욕을 쫓는 마음과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 변개하니까 이혼하자고 하죠.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변개해요. 싫어진다든가 아내가. 다른 여자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 정욕을 쫓는 마음도 버리고 정욕을 쫓으니까 또 자꾸 취하죠. 자기 아내는 싫어지는 거고. 변개한 마음을 버리고 진실하게 혼인관계를 지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옛 계명에 사랑이 한 번 더 입혀진 것이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 계명이 버려진 게 아니에요. 율법 완성이지 율법이 폐하거나 버려진 게 1점 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약 읽어보시면 구약 그대로 다 역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거기에 사랑이 더 덧입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었다는 것은 참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지요. 이를 믿는 성도들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주신 사랑을 깨달아 중심에서부터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기록하는 이 새 계명이 저에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셨지요. 곧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참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참뜻을 쫓아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행위적으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구약을 폐한 것이 아니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지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노동이나 매매, 오락을 금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도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동과 매매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노동과 매매를 금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그날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시대요. 아, 영혼이 쉼을 얻으려면 집에 가서 푹 낮잠 자고 그냥 즐기면 그게 쉼이 아닙니까? 그건 육의 쉼이죠. 네, 영혼의 쉼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신령같이 예배드리고 이게 영혼의 안식이라. 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게 영생 얻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참평안을 얻는 길이고 그게 영적인 안식인 거예요. 육적으로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러면 그게 안식이라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셨고 주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들은 가다하셨지요.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 올 때 교통비로 지불하는 것을 매매했다고 하지 않지요. 네, 그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들에게서 오기 위해서 그거는 교통비를 지불한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주일을 맞게 되어 숙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야, 너 선교 여행이니까 그러면 안식일 지켜서 너 굶어라. 그냥 굶고 해라 하고 하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배불리 먹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죠. 그런 경우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혹은 세상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주의를 범했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계명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초신자가 주일날 낮에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게 문을 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하면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난 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해야 되고 난 예배 드린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늘 이제 깨우쳐 줘야죠. 진리 말씀으로 선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 나가야지.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인내하면서 구역장님들은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또 스스로가 믿음 가지고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면 좀 다녀다가 아 믿음을 해야 돼. 억지로 했으니까 가기도 안 되고 더 안 돼 봐요. 에이 때려치우자고. 그나마 교회도 안 나오지. 자, 계명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곧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다가 오히려 생명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지요. 처음에는 난 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하고 점점 믿음을 심어줘서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을 지키니까 아 이렇게 지킴받고 축복받는구나 깨닫게 해줘야죠. 그러면 다음에 금요체라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십일조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는 하지 말아요. 그날 가르쳐는 줘요. 왜? 이건 억지로라도 11조 드리면 축복이에요.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시험해봐라. 내가 축복 주나 안 주나. 그러니까 그건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 드렸다 해도 축복이 오는 거예요. 11조는. 감사는 안 그래요. 감사는 내 중심에서 드려야 돼요. 건축예배나 모든 거는 내 믿음으로 중심에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지만은 11조는 내가 중심에 믿음이 없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행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도 그냥 십일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십일조예요. 말라기에 말한 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십일조만 드리고 나는 했다 하는데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축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믿음이 자라고 결국 그도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주일에 물건을 샀다 해도 사람의 중심에 따라 계명을 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긍휼히 여김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는 주일에 밖에서 식사를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일꾼이라면 당연히 주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먹을 걸 또 손님이 오면 접대할 걸 다 준비할 거라. 부모님이 시골에서 아 오신다고 했다고 해봐요. 그럼 부모님이 일요일 날 잘 드실 거를 토요일 날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도 아니고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인데 교회 일을 핑계 삼아 매매를 한다면 이는 계명을 범한 것이지요. 또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주일에 영업을 한다면 이 또한 분명히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지요. 먼저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성전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때 주일에는 공사를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서둘러서 성전 공사를 마치고 예배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상황입니다. 주일마다 쉬어서 공사가 지연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또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므로 주일에 그들이 쉰다고 해서 교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는 주일이라 해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속히 성전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가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속히 성전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가하다 이 말입니다. 국가의 메인 군인이나 경찰이 부득이하여 주일에 근무를 서게 될 때 주의를 어겼다고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메인 몸이기에 허용되는 것이죠. 이럴 때도 예전에 안식일에 대해 설교했던 대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어찌하든 안식일을 지켜야겠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당직을 바꾸어서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주일날 국가고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에 시행되는 시험들이 있지요. 그러면 시험을 주일에 봐야 한다 해서 검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을 안 보겠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최대한 가능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면 됩니다. 내 마음이 정령이 안식일을 지켜야겠다고 한다면 최대한 지키려고 하면 시험이 오후에 있다면 오전 예배 드리고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이부도 드릴 시간이 없다. 그럼 저녁 예배, 아니면 비서금, 또 저녁 예배 있고, 뭐 새벽 예배 있고.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거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날 시험 본다 해도 내 마음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참 뭐 안식일에 시험 본다, 시험도 안 보고 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진급도 안 될 거고 시험도 공부 잘해도 시험을 못 보니 어디 취직도 안 될 거고 전에 우리나라인가 보니까 골프 우리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골프 이제 뭐 그냥
그 상위권 뭐 일일이 이렇게 다퉈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나는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뭐 탈락이죠. 못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나쁘다고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그렇게 해다가는 골프 하지 말아야죠. 재미로 치는 거예요. 얘는. 안식일도 하니까 안식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못하잖아요. 전에 올림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영국의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안식일이 걸려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한 두 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금메달 안 따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아니죠. 안식일을 지킨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또 안식일에서 내가 금메달 따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런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안식일을 내가 범할 마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거지. 그러나 만약 사법시험을 준비하니까 주일마다 난 예배만 드리고 공부하러 가겠다면 이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자기 유익을 쫓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계명이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지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계명을 쉽게 쉽게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네, 우리 계명은 원수도 사랑을 했어요. 근데 내 형제를 미워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다고 충성한 일꾼이라 해도 자기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인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 안 듣는다고 공부 안 한다고. 그리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미워하는데 그냥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이해하면 될 일도 안 해요. 그렇게 이제 미워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눈이 먼 장님식으로 믿는 거예요. 뭐가 참 길인지 뭐가 천국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나 열심히 충성한다고. 열심히 충성한다고요. 그런데 형제 하나도 사랑치 못해. 어둠 가운데 지금 헤매고 내가 갈 바를 지금 내 길이 천국 길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충성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다가 병이 딱 들어봐요. 나는 충성했는데 왜 병이 들었나? 회개하라면 회개할 걸 찾질 못해요.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했고 안식일 지켰고 온전한 11조 했다고 그래요. 자 앞에서 몇 계명과 세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동일하다 했습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라 했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첫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지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즉 사랑하면 율법을 66권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쉽지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네, 사랑은 왜 율법의 완성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뜻, 힘, 정성, 지혜, 생명을 다해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겠습니까? 계명 지키겠죠? 어떤 계명이나 다 지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힘들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거 즐겁게 지켜요. 즐겁게 행복하게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뭐 찬양하듯이 모든 거 뭐 신앙생활하는 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도 빨리 가니까 아 금방 한 주가 안식일 금방 한 달 왜 이렇게 빨리 가 금방 1년 신앙생활 즐겁게 하면 금방 가요. 세월이 금방 가야지 주님 곧 오시죠. 우리 데리러. 예. 사랑은 율법.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힘들지 않게.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게 힘들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종 예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 뜨겁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을 대할 때는 시기하고 원망하며 다투고 미워하지요. 판단 정죄하고 허물을 전하기도 하며 상대를 해치기 위해 쾌유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죄성은 사단이 심어준 것이고 분명히 어둠에 속하는 마음이죠. 뭐 내가 형제를 사랑치 못하고 뭐 미워한다 뭐 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사해 주시지 않아요. 주기도면 나오잖아요.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그런 주기도면을 여러분 매일같이 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죄도 사해 주지 않고 용서도 안 해주고 하나님 나 이런 죄죄성 용서해 주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하실까요? 네 형제의 죄부터 용서하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죄 짓고 형제도 참 사랑치 못하고 와서는 아유 당회장님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기도받아도 안 낫죠? 그 일일이 그 많은 계명을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해 줍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명심해서 다 양식을 삼아야지.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자존심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둠의 속성들이 미움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랑한다면 시기할 리도 없고 상대에 대해 교만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지요. 역으로 시기하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상대가 더 가지면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으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사모한다면서도 이 미움에 쓴 뿌리를 속히 뽑지 못하여 육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지요.
동료나 가까운 이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매일 마주쳐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공고한 거 아니에요? 미움이 없다면, 미워 안 하면, 사랑이 있다면 공고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할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를 미워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며 스스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다 할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큰 악을 행했고 혹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눈이 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무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서 내 입장만 생각하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서 내 마음만 생각하지요.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눈이 멀어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선으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으면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병으로 고생하면서 처가 식구들에게 너무나 많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고 아내를 고생시키게 되어 서러운 일을 많이 겪었지요. 제가 병들고 싶어서 병든 것이 아닌데 그 병 때문에 서러움을 겪다 보니 그것이 마음의 한이 되었습니다. 내가 병이 나오면 꼭 보란듯이 성공해서 복수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면서 살았어야 하는 한을 막 쌓으면서, 그러나 병이 나을 그런 가망이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쌓아갔어요. 이때는 저도 제 입장에서만 보았으니 서운함이나 감정을 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되자 이런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속상하니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선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지요. 상대의 언니나 오빠들은 자기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남편 된 사람은 병으로 그냥 아파 있고 돈도 못 벌어주고 자기 동생. 보니까 맨 고생만 하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또 와서 돈 달라고 하고 병 간호한다고 보약 사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 동생이 싫은 게, 동생은 그런 행동 모습이 싫겠지만 그 남편은 사람이 얼마나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난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내 동생이 그런 고생한다. 네, 자기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편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 탓이 되더라고요. 다 내 탓이다. 오히려 안쓰럽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상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선한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이 뜨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야 돼요. 선한 영적인 눈이 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미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다 풀어져요.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해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징어만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보다. 저 사람이 타고난 마음과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때로는 내 편에서는 선으로 대해 주는데도 상대가 계속 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지요. 악을 품고 악을 행하는 사람 입장이 돼봐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안도 없고 악한 감정 가운데 갇혀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해도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이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그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하다는 말이 되지요. 형제를 사랑하여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자녀들도 평소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화평하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담대하게 구하지요. 반대로 평소에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않고 말썽을 많이 피웠다면 무엇을 구할 때도 눈치가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지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범사에 형통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6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고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 참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옴으로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